제주교구 가정사목위원회가 주관하는 성가정 축복미사가 지난 30일 오후 중앙주교자 성당에서 교구장 강우일 주교 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350여 명의 신자들과 아이들이 참석한 성가정 축복미사에는 65가정이 초대돼 유아 58명과 임신부 20명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강우일 주교는 강론을 통해 오늘 귀여운 자녀들을 데리고 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서 배울 수 있기를 기억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어떤 명문 학교보다도 더 깊은 진리와 사랑을 가르치고 배운 나사렛의 그 거룩한 학교에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 입학해서 예수 마리아 요셉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과